안녕하세요.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수압 테스트 시 체크 밸브를 제거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를 목적으로 한쪽으로만 유체가 흐르도록 만들어진 밸브입니다. 그래서 논 리턴 밸브 혹은 원웨이 밸브라고도 부르죠. 완전한 아이솔레이션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밸브가 닫혔을 때 약간의 유체가 흐르는 것을 허용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체크 밸브는 크게 다섯 가지의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각각의 중요한 장단점을 요약해 놓았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윙 타입의 경우 설치 방향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땐 원형으로 표시된 힌지 부분이 업스트림 방향을 향하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또한 체크 밸브의 단점 중에 하나가 불완전한 유체의 흐름으로 디스크가 쾅 하고 닫히면서 밸브에 심한 충격을 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발주처마다 논슬램 타입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지만 그동안 국제 코드에 논슬램 타입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 발주처와 컨트랙터 간의 이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API 615 밸브 실렉션 가이드 2010년도 버전부터 논슬램 타입을 세 가지로 명시하고 있어 서로의 이견을 깔끔하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두세요. 여기 플랜트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윙 타입 체크 밸브가 설치된 간단한 하이드로 패키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일 낮은 지점 드레인 포인트와 제일 높은 곳에 벤트가 있네요. 매니폴드와 임시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물을 아래에서 위로 주입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발주처 스펙에 손상 방지를 위해 수압 테스트 전에 컨트롤 밸브와 인라인 인스트루먼트 장치, 익스펜션 펠로우, 체크 밸브 등은 모두 제거를 하고 테스트를 보도록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특히 체크 밸브는 사이즈가 작으면 상관없지만 큰 사이즈의 경우 100원 이렉션 때 설치하고 수압 테스트 전에 제거하고 수압 테스트 후에 다시 설치하면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상당한 공기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스윙 타입 체크 밸브의 경우 수압으로 인한 손상보다는 체크 밸브 전후단에 압력차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라는 것인데요. 이 점을 잘 설득하면 체크 밸브를 설치한 채로 테스트를 볼 수 있어 많은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로 체크 밸브 후단에 압력 게이지를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해서 체크 밸브 전단과 후단에 압력차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패키지 내에 체크 밸브를 사이에 두고 바이패스가 있다면 바이패스에 주로 설치되는 글로브 밸브를 열어주고 테스트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체크 밸브 양단의 압력을 동일하게 유지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바이패스가 없는 경우라면 테스트용 호스로 체크 밸브 양단에 위치한 드레인이나 인스트루먼트 노즐을 통해서 연결시켜주면 수압 테스트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압력을 동일하게 유지시킬 수 있겠네요. 어떠셨나요? 스윙 타입 체크 밸브와 함께 수압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유용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더욱 알찬 정보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